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988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21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, 카드,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됐다는 분석입니다. 대출 상환 부담에 따른 자영업자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채무 구조 개선과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